한 조각을 드신 사람들은 이제 비문 증상이 50% 정도 좋아지셨고 오. 매일 세 조각 정도 드신 사람들은 75%의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오랜만에 찾아와 주신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비비담과의 최한리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못 뵌 사이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연소 수상을 하셨다고요. 아, 네. 네. 그 상이 무슨 상인가요? 이제 렌즈 삽입술의 대표적으로 사용된 이제 ICL에서 네. 경험이 많고 수술 결과가 좋고 학술 결과들이 있는 의사들에게 주는 이제 토릭 ICL 레퍼런스 닥터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현재 이제 ICL 하시는 의사분들 중에서는 전국에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대단한 상을 받으신 거네요. 또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네. 이 렌즈 삽입술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의사들 중에서 맞습니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수술도 많이 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비문증에 도움이 되는 의외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비문증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문증은 눈앞에 이제 먼지나 뭐 날파리 같은 물체가 날아다니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비문증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50-60대 환자분이 되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비문증 증상을 가지고 있으시고 실제 비문증은 한 10명 중에 7, 8명 정도가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네. 20대에도 사실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근시가 심한 환자분들은 조금 더 일찍 생기는 경향이 있고 이런 눈을 비비는 습관도 비문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제 저도 어릴 때 눈을 많이 비비고 해서 이미 사실 20대부터 비문증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굉장히 흔한 질병이군요, 이게. 네. 그렇다면 비문증이 왜 생기는지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비문증이 생기는 이유를 알려면 네. 이제 눈의 구조를 조금 알면 좋은데 네. 이 눈의 구조 여기 맨 앞에 이제 각막이 있고 네. 눈 안에 이렇게 수정체가 있고 눈 안에는 이렇게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 같은 물질이 눈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 유리체를 망막이랑 시신경이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체는 원래는 이제 젤리 같은 물질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자연스럽게 네. 조금씩 액화가 되게 되는데 그 액화된 게 비문증으로 보이는 거고요. 센터로 오면 조금 더 잘 보이고 이제 주변부로 가거나 이제 가라앉게 되면 이제 잘 안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뇌는 굉장히 이제 똑똑한 이제 기관인데 우리가 이 비문증 날아다니는 게 필요가 없는 정보다라고 내가 판단이 되면 계속 억제하려는 적응을 하게 되고 이제 아예 억제된 적응이 되면 이제 비문증이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절로 안 보이실 수도 있다면 비문증을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네. 이 부분이 안과 의사로서 굉장히 이제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왜냐하면 치료가 꼭 필요한 비문증이 있고 치료가 필요 없는 비문증이 있는데 또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네. 이 비문증 자체가 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치료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네. 네. 이제 비문증으로 안과에 오시면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이제 뭐 눈동자를 키워서 산동 검사를 하는데 네. 이제 사실 이 검사하는 거는 비문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비문증이 생긴 이제 이 유리체 조직을 네. 싸고 있는 망막 검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망막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망막 치료를 하는 것이지 이제 비문증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했어도 치료를 안 했어도 이 비문증의 증상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망막을 치료하는 거구나. 자,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불편한데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게 바로 네. 비문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네. 특히 이 음식 성분은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비문증 영양제로 시중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영양제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동환 TV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비문증의 치료법은 없지만 비문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네.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마트 가면 손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네. 대만에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비문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제 3개월 동안 파인애플을 한 조각 또는 세 조각을 매일매일 드시게 했더니 네. 한 조각을 드신 사람들은 이제 비문증 증상이 50% 정도 좋아지셨고 오. 매일 세 조각 정도 드신 사람들은 75%의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괜찮네요. 네, 파인애플이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비문증을 좋게 하는지 그 원리가 뭔가요? 이제 우리가 갈비를 잴 때 이제 네. 고기를 잴 때 뭐 배나 파인애플이나 이제 고기 부드러워지라고 맞아요. 넣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파인애플에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성분은 단백질이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도 이 브로멜라인 효소가 유리체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비문증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또 유효한 성분이 있군요. 굉장합니다. 요즘에 또 브로멜라인 성분의 영양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먹어도 비문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대만에서 이 파인애플 연구가 나온 다음에 바로 네. 이제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네. 파인애플 브로멜라인 성분에다가 네.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또 풍부한 파파야 속에 있는 파파인 그리고 네. 무화과 속에 피신 이 성분들을 섭취하고 이제 비문증에 효과가 있는지를 또 보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조합의 정량화된 용량으로 실험을 네. 했을 때 그 네. 결과 이제 용량에 따라서 네. 65%에서 75% 정도는 비문증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비문증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보면 당장 비문증 환자들한테 이걸 다 드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이 결과만 들으면 이제 네. 굉장히 비문증에 효과적인 것 같고 왠지 네. 파인애플을 하루에 막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될 거 하지만 네. 이제 이 연구엔 사실 한계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망막과 유리체 사이에는 이제 혈관 장벽이 존재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입으로 섭취한 브로멜라인 성분이 네.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제 흡수돼서 혈액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첫 번째죠. 네. 두 번째는 이 혈액으로 이동한 브로멜라인 성분이 또 이제 망막이랑 유리체까지 그 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섭취한 브로멜라인 성분이 몇 퍼센트나 사실은 유리체까지 도달할지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앞서 소개해드린 연구 모두 이제 약간 소규모 연구이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신뢰 수준이 높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문증으로 너무 내가 괴롭다 네. 하시는 분들은 뭐 파인애플 세 조각이 이제 몸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습니다. 아, 네. 그 조각이라는 게 보통 큰 조각을 얘기하는 건지 얼마나 작은 조각을 얘기하는지 궁금해요. 이제 파인애플을 이렇게 옆으로 된 파인애플을 썰었을 때 이 큰 거 한 네. 조각이 한 조각입니다. 이게 원으로 된 거 네. 그 한 조각. 알겠습니다. 이제 아직 한계가 있지만 시도할 만한 방법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이제 브로멜라인 섭취를 주의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뭐 파인애플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항응고제나 이제 항혈소판제 등 출혈성 경향이 있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파인애플이 이 출혈 경향을 조금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파인애플이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너무 많이 드시면 약간 이제 위산이 더 많이 과다 분비되면서 이제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파인애플이 사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 그럼요. 네, 혈당도 많이 올릴 수 있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네. 그럼 비문증과 함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또 병원에 와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처음 생긴 비문증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이 비문증이 치료가 필요한 비문증인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비문증인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문증은 이제 물론 치료를 해도 이제 증상 자체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비문증이 네.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이제 망막박리라는 질환의 굉장히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있던 비문증 말고 뭐 새로 비문증이 생겼다거나 네. 아니면 두세 개이던 비문증이 갑자기 10개, 20개 이렇게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눈앞에 갑자기 번쩍번쩍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오셔서 망막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커튼 친 것처럼 이제 시야가 가려보이는 증상이 있으면 안과에 오셔서 검사를 반드시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최한혜 원장님께서 흔한 안과 질환이 비문증의 원인과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파인애플
여기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문증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또 망막박리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